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어스번에서 출간된 다양한 넌픽션스러운 책 소개해드리면서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시리즈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100 Things to Know About 이라는 책으로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총 10권이고요. 제가 어떤 것들인지 자세하게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드릴게요. 책, 저책뭐 읽으면서 상식 쌓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에게 최근에 선물한 책 소개한 해봤어요. 뭐 나름 북하울인 거죠. 이렇게 한 묶음으로 10권의 시리즈를 구성을 했고요. 다음은 어스본 비기너스라고 해서 총 11종이에요. 여기에는 땡땡 for beginners 해가지고 그 땡땡에 들어가는 그 주제, 네, 주제로 각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알고 경제를 알면 거기가 당연히 돈과 금융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돈과 금융 얘기 나오면 당연히 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비즈니스, 처음부터 끝까지 원 시팅에서 다 읽기를 장려한다기보다는 물가라던가 요즘 인플레이션이 엄청나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루고, 이 책은 유독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좀 보여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걸 둘을 같이 비교하면서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덩치로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100가지의 팩트를 나열한 그런 식으로 레이아웃이 되어 있는 책과 기본 배경 지식 쌓기 좋은 For Beginners라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11권으로 준비했습니다. 100 Things to Know About에 대한 주제 구성은 Space, History, Music, Saving for Planet, Numbers, Computers, and Coding, Science, Planet Earth, The Oceans, The Human Body, and food가 있고요. Osborn for Beginners 시리즈에는 Ecology, Climate Change, Psychology, Philosophy, Mathematics, Money, Business, Law, Economics, Politics, and Physics가 있습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100가지의 팩트를 가지고 알아보면서 이렇게 For Beginners는 좀더 챕터북 느낌이 나거든요. 자, 챕터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읽기만 해준다면, 정말 이 책을 읽는다면 정말 정말 박식해질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을 막 1쪽부터 끝까지 읽기를 사실 아직은 바라는 건 아니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활동을 할때 중간중간에 레퍼런스 차원으로 좀 그런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할때 사용하기 좋아서 이렇게 구비해 놓고 중간중간 빼서 보고 있어요. 사실 주제가 다 각각인 것 같지만 이게 다 결국은 이어져 있잖아요. 알아야 되는 그 내용이, 뭐 예를 들어 사이언스 책에서 클라이밋에 대해서 배웠다. 그럼 그 클라이밋에 관해서 클라이밋 체인지를 통해서 또 thoroughly 꼼꼼하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거 관련으로도 또 클라이밋 얘기를 하니까 또 당연히 이콜로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또 계속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던 중에 뭐 예를 들어 뭐 동물들이 the struggle for survival 해가지고 동물들이 이제 서바이벌하는 거뭐 힘들다 이런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moth 얘기가 나오는데 herbivores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럼 이제 이 herbivores라는 단어는 또 다른 책에서 관련해서 뭐 science라던가 이렇게 saving the planet 해서 또 언급이 되겠죠. 다방면의 책에서 계속 거론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경 지식 확장하고 아이들이 이제 조금 조금씩 더 읽는 연습도 하고 네, 어휘도 향상시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지식이 풍부해지는데, 그거를 영어로도 하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이랑 뭔가 과학이랑 영어랑 접목해서 뭔가 학습을 했다. 예를 들어 뭐 The Solar System이다. 그랬을 때그 Solar System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책들을 이제 레퍼런스해서 그막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기보다는, 뭐 그럼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하니 아이가 혼자 속속 빼서 읽지 않고서는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그 해당 페이지에 가서 같이 이제 go over, 그 같이 읽어보는 거죠. 이거는 두 시리즈 모두 다 글로서리랑 인덱스가 있어서 찾기 굉장히 쉽고요. 이렇게 아이들이랑 학습을 할때 뭔가 하나의 뭐 센텐스가 주어졌다, 어떤 문장을 만났다 그랬을 때 거기서 끝이 아니고 거기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책에 계속 연계해가지고 더 확장하는 그런 공부,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책들이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서 저희는 그냥 뭐 챗GPT에 그냥 간단하게 넣는다거나 구글에다가 그냥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그거를 먼저 하지 않고 이렇게 책을 자꾸만 찾아보는 그런 행위하는 거가 학습이라고 생각해서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구글 네스트한테도 종종 물어보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걔가 이렇게 들려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랑 학습할 때 이런 자료 필요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스본 시리즈 굉장히 훌륭하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소개해드려 봐요. 계략적인 책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책 안에 어떤 느낌인지 살짝 보여드리고 좀 사진 찍어서
찾아서 이자모 카페에다도 올려놨어요. 그것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책 안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어스번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읽기 너무나도 좋은 꼭 만나봤으면 하는 두 시리즈 소개해드려봤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